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복합문화공간. 그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10명의 스포츠 스타와 10명의 예술가가 서로 짝을 이뤄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속도를 빛으로 디자인한 작가가 있습니다. 빛의 마술사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볼, 야구 볼의 스피드였고 그리고 저는 빛의 스피드였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관성 있게 같이 어우러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야구공의 스피드가 남기는 잔상을 빛의 흘림으로 표현한 작품. 치밀한 계획과 찰나의 우연이 공존하는 황홀한 빛의 율동입니다. 빛을 이용한 현대적 발상으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예술가.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빛의 예술이 시작됩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진시영 작가의 작업실. 부쩍 바빠진 일상이지만 작업실에서의 시간을 줄이지 않는 건 역시 작품 때문입니다. 작업실은 작품을 위한 크고 작은 장비는 물론이고 오직 작품에만 몰입할 수 있는 진시영 작가만의 공간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컴퓨터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요. 대학에서의 전공은 회화였습니다. 이제 회화 전공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광주에 이제 처음으로 광주 비엔날레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작가 도우미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비엔날레를 접하게 됐는데 아, 이건 정말 내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배우려면은 그 현지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유학까지 이어진 예술가의 열정은 서양 화가였던 아버지에게 대물림된 재능이었는데요. 13살에 멈춘 기억 속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반기진 않았습니다. 아주 엄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엄격하게 그 무서운 분이셨죠.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서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항상 그러셨고 어린이 미술 대회 뭐 이런 데 나가서 이 상 받아 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랑하면 그런 거 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 정도로 이 그림 그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이 되죠. 화가 인생의 고단함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나이. 그래서 더 열심히 수밖에 없고 도전과 시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이제 미디어 작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디어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곁에 이 회화 시리즈를 또 보여드리면서 회화가 또 미디어를 도와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미디어의 한계인 그 만지거나 아니면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 시절, 현대미술의 메카 뉴욕에서 다양한 매체와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배웠는데요. 관건은 언제나 최상의 조화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제 생각엔 제 세대가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뭐 따뜻하다고 얘기하면
이런 테크놀로지나 미디어를 좀 차갑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대에 제가 그 제 세대로서 그 표현하고 있는 양식이 지금 작품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LED 조명칩을 단 무용수들의 춤동작으로 생기는 빛의 흐름을 무한 반복시킨 영상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 조화와 균형이 아름다운 진시영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미디어 아트계의 거장 백남준을 기념해 한국의 대표 미디어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진시영 작가도 함께했습니다. 장르의 특성상 설치 작업이 만만치 않은데요. 아, 예예예. 예. 그러면 이 상태가 맞겠는데요. 가운데에서 맞추시는 건가요? 아, 가운데로요. 그러면은 네. 제대로 된 작품을 보여주려면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필수인데요. 이번 작품은 LED 조명과 결합한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준비해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저는 가장 현대적인 재료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빛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걸 미디어랑 결합을 시켜서 표현하셨고 그리고 한국적인 전통적인 그런 자개랑 미디어를 결합시켜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재료들로 표현하는 작가들 중에 좀 가장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동원된 작품은 화수 눈주사 천불천탑에 전해오는 전설을 토대로 한 작품인데요. 준비할 것도 챙길 것도 많습니다. 조금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 무한 반복이 되는 영상을 주로 했던 이전 작업들과 비교하면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은주사라는 어떤 재미있는 설화가 이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짧은 2분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 은주사 설화를 이해하고 아 재미있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도 기승전결의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이런 그 샤나 아니면 이런 그 LED 아니면 스모그 레이저 같은 오브제 요소들을 가미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천불천탑을 세우던 석공들. 그리고 석공들이 갑작스럽게 떠난 뒤 미처 일어나지 못한 와불에 얽힌 설화를 빛으로 형상화시킨 작품. 운주사입니다. 이미 40여 년 전 서양 화가였던 아버지가 그린 운주사를 미디어로 표현해보고 싶었던 아들. 아들은 결국 뜨거운 미디어 아트라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이 매력적인 미디어 아트.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인 무슨 부분이 필요했었나 보죠. 우연히 이제 이 그 화장품 회사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미디어 아트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 서로 흡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제 작품이 어떻게 화장품하고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은 저 이상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했던 작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봄에 제작한 아트 광고인데요. 미디어 아트의 무한 가능성을 확인한 작품입니다. 꽃살 문양의 패턴 영상으로 표현된 수려한 곡선미는 자연의 빛, 자개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절묘한 아름다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하는 그 예술이 다른 사람들이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되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게 저희 회화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는 거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되게 뿌듯했다는 느낌? 작가들의 독창적이고 개성을 많이 키운다는 게 이렇게 광고로 쓰이니까 정말 더 예술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분이든 2분이든 가고 있는데 미디어 아트를 가능성과 한계가 공존하는 세계라 말하는 진시영 작가 때문에 늘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들 예술가들이 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디자이너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예술가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으로 그것을 어떤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항상 머리를 그리고 마음을 오픈해 놓고 스탠바이 하고 계셔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고층 건물의 외벽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관객의 반응까지 작품에 포함되는 작업인데요. 작품이 축제가 되고 축제가 작품이 되는 또 하나의 미디어 아트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담양의 한 미술관. 마을 주민들의 문화 사업에 진시영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고 계시네. 어쩌려고 늦으셨어요. 우리가 2년 다 기다려. 아유, 많이 그러셨네. 선생님, 100점? 네. 100점. 내하는 10점. 주민들이 직접 꾸민 타일로 마을을 꾸미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저 할머니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구시대를 읽고 할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잃었던 정서를 되찾고 그거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 알리고 이러면서 가장 인간적인 그 심성의 호소를 하는 거죠. 오늘 그리신 게 완성이 되면 네. 이제 조만간 저희가 담벼락에 큰 그 향교리 지도를 그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곳에 오늘 이 그림을
그 사시는 곳 위치 그 지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드릴 거예요. 여기는 곳. 시골 마을 어르신들과의 벽 꾸미기 작업. 언제나 디지털 기술을 좇아야 하기에 스스로를 조율하기 위해 택한 작업인데요. 의외의 행복을 만났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자, 눌렀습니다. 거기 저기 계세요. 이 닭이랑 어머니 얼굴이랑 이렇게 큰 닭이 있으니까 눈이 확 튀고 좋아요. 뭐가 좋아요? 언니 곧 알락컸네. 알락컸어. 진짜 진짜. 진짜 복, 예, 복이에요, 아주. 복. 그 자랑스럽게 제가 불러요, 이린이 갖고. 훈이 탁이 딴 게 훈이. 훈이가 이 할머니 되겠는데, 뷰. 이게 눈에 확 튀어요, 지금. 애손지가 그러고 재밌거든. 애손지가 그러고 재밌거든. 오늘 그리신 헤어스타일하고 비슷해. 할머니들의 타일에서 다음 작업을 위한 설렘과 힘을 얻습니다. 예술가로서 사회에서 제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저 스스로의 만족감도 있고 그리고 또 제 작업으로 봐서는 그런 도시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이런 자연적인 곳에서 제가 직접 또 그 속에 들어와서 작업도 하고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작업의 어떤 그 컨셉도 조금 조금씩 그 인간적인 그 어떤 주제들로 넘어가게 되는 또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소년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펼쳐진 광주 이야기 작품 무등도원. 최첨단 디지털 기술 속에 깊고 그윽한 우리의 정서가 흐릅니다. 일상의 감동을 빛으로 붙잡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그가 펼치는 빛의 향연에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